촬영을 하러 왔는데 보미 언니가 아쉽게 못 오게 되었어요. 언니가 어제 갑자기 좀 이렇게 다치게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회복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언니가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없이 처음 하는 스케줄이라 분위기가 그 뽀미 언니 에너지가 없을까 걱정되는데 잘 메꿔봐야죠. 어머 어머 어쩌지? 어머, 멤버들한테 찾으려고 했어. 이것 봐요. 롱 언니가 짜주기로 했어요. 너무 머리가 부드러워. 그래요? 따기가 힘들어. 나 머리가 진짜 안 좋은데? 아니 이 안 따기를 해놔서 너무 어렵다. 이게 머리가 짧아서 튀어나와. 선생님 너무 말씀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아니요. 혹시 오늘 가격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50만 원. 몸값이 좀 비싸요. 그럼 딱 이대로 화장도 지우지 마시고 법원에서 만나요? 제가 좀 청담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청담동 어디 샵이세요? 울루샵. 울루샵? 영 언니 핸드폰에 거울 삼아. 오! 와, 너무 잘 짜는데? 올. 근데 이 실비는 그 포토샵으로 지워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포샵으로. 애정으로 찍었구나가 느껴지고. 예를 들면 이런 사진들 보이시나요? 신발 커서 이거 했어. 발이 이렇게 나와.
아무튼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한복 입고 오랜만에 멤버들도 얼굴 보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좋아서요. 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렇게 단정된 스튜디오 앞에서 촬영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네. 그전에는 박순여 선생님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협소하게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넓은 곳에서 볼 닿을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그 사실 설이라 또 우리 회사 아티스트분들이 같이 또 네. 촬영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맞아요.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희끼리도 그렇죠. 간소하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 잘 합성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